계속 돈 보이는데 오늘은 무슨 걸로 할까? 오늘의 해시태그는 뭐로 할까? 아, 요새 잠을 너무 많이 자네. 아, 한창 바쁠 텐데 갑자기 바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네요. 뭐 할까? 아니 뭐 할까? 내가 무슨 걸로 할까? 오늘의 해시태그 추천해주세요. 지금 퇴근길인가? 스테이 그거 짝대기 퇴근길 짝대기 힘내자 보러 갈게요. 스테이 짝대기 퇴근길 짝대기 힘내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해줘. 지금 딱 세 분 하시죠. 세 분 저녁 메뉴 추천. 닭발 어떠십니까? 닭발 닭발에 어? 닭발 왜요? 은진아 오늘 속 안 좋아서 조퇴했다고요? 아이고 지금 괜찮으신지. 맞아요 이거 맞아요. 형냉 먹자고? 형냉 맛있겠다. 밥 먹었어요. 지금 잔치국수 먹었습니다. 닭발에 어울리는 음료요? 닭발은 탄산수랑 잘 어울리죠. 황현진 바보대. 오늘 그림 주제는 뭐냐고요? 아 오늘 그림 얘기 별로 안 할 것 같아. 아니 또 모르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가니까. Right now 형의 피 두려울 건 없잖아. 될 거야 Astronaut 갈 준비돼 있어. 네가 먼저 쌓고 All night 오늘 뭐 했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알바 가기 전 욕임을 주는 건 Like an astronaut. 맵찔이라 닭발 못 먹는다고요? 저도 맵찔인데 안 매운 거 시키면 먹을만 하던데. 현진이 오늘 텐션 좋다고요? 어제 한번 했더니 좀 익숙해졌나? 사실 어제 좀 낯가렸는데 주문하니까 뭐 할만하네. 현진이 면도했냐고요? 뭐지 이거 약간 데자뷰인가? 아 매니아 활동 이맘때쯤에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원래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런 말을 좀 서슴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레이저 제모를 했습니다. 네, 저 이제 면도 안 해도 돼요. 나
형의 피드려울 건 없잖아. 트가 될 거야. 3, 2, 1. 아, 애스트로넛 했을 때 재밌었는데, 그죠? 제가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렇게 레이저 제모한 걸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안 아프던, 아니, 아파요. 아픈데.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아니야, 근데 안 나진 않더라고. 한 달 되면 바로 나길래. 계속 해야 되나 봐.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아, 꾸준히 하면 안 난다고. 레이저한테 네 번 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했습니다, 한 번. 현진 오빠는 출근하는 거 좋아해? 퇴근하는 거 좋아해? 퇴근하는 게 좋아서 출근하는 걸 좋아해요. 평생 과자를 먹을 수 없, 아, 빵을 먹을 수 없다. 왜 평생 과자 못 먹겠어? 빵 못 먹고는 살 수 있는데 과자 못 먹고는 못 사는 것 같아. 현진이는 진짜 즐기는 아이구나. 난 퇴근 좋다고 출근 좋아하진 못할. 여러분들 앞이니까 저도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뭐. 약속에 미친 내 맞이 네가 그리워 자꾸 나를 찾게 돼. 저는 최애 과자가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씹었을 때 단짠이 느껴지면 다 좋아요. 밸런스 게임 하자고? 밸런스 게임 던져주세요. 행복한 기억, 행복한 71억이요. 아, 내가 그때는 행복한 71억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혹시 행복한 기억은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기억인가요? 아니면 그냥 행복한 기억만을 가지고 사는 건가요? 앞으로도 행복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으면 저는 그냥 행복한 기억을 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기 대신 사랑 못 받음. 평생 사랑 받기 대신 사랑 못함. 아, 어렵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사랑을
전 평생 사랑하기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인데 내 밸런스 게임이야. 치킨 목살 뭐 먹을까? 치킨이요. 모든 말이 다 거짓말 돼. 거짓말 다 알아채기. 전 차라리 모든 말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알아채지만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현진이의 행복한 기억. 데뷔 정해졌을 때, 콘서트 때. 저는 콘서트 때입니다. 헐, 지금 이 노래 제목 뭐야? 이 삐떡한 지 두 달 돼서 잘 모르겠어. 이 노래는 청사진이란 노래입니다. 애기태인의 읽씹 대 안 읽씹? 읽씹은 근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안 읽씹이 낫지. 안 읽씹은 궁금하지 않잖아, 어떤 답장일지. 근데 읽씹하면 답장이 기다려지잖아. 만약 의학이 엄청 발달해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평생 살고 싶어? 아니면 언젠가 정리하고 떠나고 싶어? 나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나 혼자 사는 거면 난 평생 살고 싶진 않고, 내 주변 사람들조차도 다 평생 살 수 있는 거면 뭐 평생 살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죽던지 평생 살던지 어느 쪽이 좋냐고요? 오늘 별로 죽고 싶지 않은데? 평생 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너 길에 5만원 떨어져 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죽을 거야? 아, 안 죽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 일부러 막, 어? 죽나 안 죽나 보려고. 그런 간사한 행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밭 가는 소처럼 일하기. 지금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살고 있는데, 아, 숨쉬듯 자괴감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잘하기 때문에 더욱 자극이 되죠. 붙여지지 않기 위해서. 평생 책 못 읽기, 평생 아 못 먹기. 이거 되게 애매하다. 나 지금도 아 먹고 있는데. 커피는 끊으면 되니까. 커피 안 먹기로 하겠습니다. 커피 끊긴 해야 돼요. 김승민이 옆에서 진짜 맨날 쫑알쫑알거리고. 커피 끊어라. 로또 당첨됐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랑 절반 나누기. 나눠 가질 바에 자존심 용납 안 한 그냥 포기하기. 아,
포기하죠. 절대 안 되지. 큰 꽃다발 대 꽃 한 송이. 뭔가 큰 행복과 소확행 뭐 이런 그런 건가? 저는 꽃 한 송이가 좀 더 예쁜 마음으로 줄 것 같아. 꽃다발도 예쁜 마음이겠지만 꽃다발보다 좀 약간 좀 투박한 꽃 한 송이가 좀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간지러운데 못 긁기 내 목이 백방 물리고 긁기? 어우. 참, 저는 안 긁어요. 못 긁기로 하겠습니다. 100개를 어떻게 불려? 진짜 별 얘기를 다 하긴 하는데 현진아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지 없기, 화장실 갈 때마다 다음 사람이 언제 나오냐고 재촉하기. 아, 이거 당연히 언제 나오냐고 재촉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지 없으면 뭐 어떻게 나와? 현진이 자신 있는 거 얼굴 대 몸매요? 모기 물렸을 때 바로 비누칠하고 씻으면 하나도 안 간지러움.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주복을 입고 태양 가기, 우주복을 입고 찜질방 가기. 우주복 입고 찜질방 가면 너무 부끄럽지 않나? 전 태양 가겠습니다. 학생 내 졸전 놀러와. 진짜 놀러가고 싶다. 스테이드를 그리는 걸로 다 모아가지고 전시회 한번 하면 재밌긴 하겠다. 지질 수만 있는 승민이 대 한국말하는 까미. 김승민은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전 한국말하는 까미를 듣고 싶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기, 어떻게 죽을지 알기. 전 언제 죽을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죽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죽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슬슬 밸런스 게임을 그만하고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줘. 끝이 없는 이별. 끝이 있는 이별. 어? 이별은 끝 아니야? 끝이 없는 끝에 끝이 있는 끝? 그러면 그냥 끝이 있는 이별이 나을 것 같은데. 이별을 끝도 없이 하는 거면 괴롭잖아. 현진아 요새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해. 제가 뭐야 일기를 안 쓴 지가 좀 돼가지고 손 다치고 나서 일기를 안 쓰다 보니까 또 안 쓰게 됐네. 어쩌다 춤추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 저는 월말 평가에서 대차게 한번 혼나고 울고 나서 잘 추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모든 연생들 앞에서 제가 큰 TV로 화면으로 월말 평가 영상을 쭉 보는 거였는데 이제 내려오셔가 직원분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콕 찍으시면서 한번 혼났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후로 제 안에 이렇게 피가 들끓더니 그때부터 춤을 추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춤을 진짜 스텝도 못 밟던 시절에 제 꿈은 데뷔가 아니라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거였어. 데뷔? 데뷔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때 내 꿈이 메인댄서였어요. 메인댄서 하겠다니까 다들 웃었어. 근데 나도 웃었어. 너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했지. 허황된 꿈이라는 건 없더라고. 네, 뭐 하면 되더라. 뭐든. 욕먹어야 좀 잘하는 스타일인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처음에 욕먹으니까 불타오르더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전 상처받아서 그만두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 상처받으면 좀 약간 좀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어가지고 나한테 상처 줬어? 두고 봐. 약간 이런 마인드. 예, 나 그림 그린 것도 똑같지 뭐. 내가 그렸던 그림 중에 그 피눈물 흘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있잖아요. 난 그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아. 나는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취미가 생겼고 한참 놀림 받고 와 이거 나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싶어가지고 소매부터 다시 했죠. 기초부터 다시 단단하게 잡고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 됐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엔 상처 받았겠지만 저는 진짜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욕먹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상처받아도 멈추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처받아도 멈추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상처받아서 멈추길 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지치는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현진이 이럴 때 없었어? 아니 저도 많죠. 인간관계에 너무 지치는 경우가 많죠. 인간관계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끌려 다니고 싶지 않아서. 현진아 뮤뱅에서 용복이 업은 소감 좀? 아니 사실 그때 정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미 다들 짝이 있더라고. 근데 용복이가 짝이 없더라고. 근데 용복이한테 내가 업힐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업혀라 이러고 업어버렸죠. 난 당연히 내가 업힐 생각이었죠. 근데 다들 짝이 있더라고. 찍어서 떠나 디카페인 커피 싫냐고요? 아니요 저 밤에는 디카페인 먹어요. 자기 전에는 디카페인 먹습니다. 업히면 누구한테 업히려고 했어? 많잖아요. 창빈 형도 있고 리너 형도 있고 찬이 형도 있고. 근데 그 밑에가 없어. 그 밑에 다 똑같아. 한지성, 김승민, 필릭스, 황현진, 양정인 중에 누구한테 업혀. 근데 용복이 가벼워서 뭐 가볍다기엔 내가 너무 힘들어했죠. 맞아요 좀 힘들긴 했는데. 현이는 사후세계가 어떤지 궁금해? 아 이것도 진짜 한참 궁금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제 앞날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현진이가 테스트 부르는 거 듣고 싶다고요? 테스트 한번 들을까? 향기 묻혀 호흡이가 빠짐 안다음에 가려진 찌꺼뜨거운 가시 야, 현진 최근에 잘 쉬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닌데 진짜 지금 진짜 눈 어? 눈 뜨기도 힘들 정도로 바빠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네요. 쉴 수 있을 때 쉬라고?
그쵸. JYP도 출장 야유회 하면 어떨 것 같아? 아, 나 그거 봤어. 출장 15야? 막 다른 회사 분들 막 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딱히 친한 멤버들 말고는 없어가지고 가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서 집에 있고 싶을 것 같아. 근데 하면 재밌긴 하겠다.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출장 시부야 다 봤어요 이거.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할 거면 스키즈 단독으로 하나. 자컨이죠 뭐. 피디님이 나오시면 지금 재밌겠다. 스키즈 요즘 보는 다른 예능이나 드라마 또 있어? 스키즈 활동 안 하니까 완전 컨텐츠 부족. 우리 컨텐츠가 부족할 때도 있다고요? 우리 컨텐츠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 그럴 리가 없는데. 시보야에 우리만 나오려면 우리가 유명해져야 돼요. 엄청 유명해져야. 현진이는 귀신이 무서워, 악마가 무서워? 악마는 생각도 못 해봤다. 우리 컨텐츠가 어떻게 부족해? 잠깐만. 볼 게 없다고요? 자, 볼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스치토크 5일 전에 나온 것도 있고, 3일 전에 찬이 형 브이로그도 있고. 와,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봤어요, 여러분들? 아, 다 봤어? 지금 내가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는 것도 컨텐츠 아닌가? 출장 15에 백도어가 나왔다고요? 영광이네. 대체 스키즈는 급 뭐에 오 뭐에 거기 가리나 얼굴 가리냐까지 나오는데 주량은 왜 안 알려주는가? 이 안 알려주는 게 더 우리를 궁금할 것 같은 느낌이라 안 알려주는 건가? 이제 안 알려주는 게 익숙해가지고 알려주면 서운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아, 이제 애들 주량 알았다.
얘를 그만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니냐고. 계속 궁금해해줘. 아, 여기 성인 아닌 아기 테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량은 어떻게 공개합니까? 주량 알려줘. 근데 알려주지 마. 하지만 궁금해. 그치만 알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알고 싶으니까. 그니까 내 결. 맞아, 주량 알려주지 마. 우리 애들 이슬만 먹고 사는 걸로 알고. 네? 아, 이슬. 네, 이슬이 그 이슬이 아니야. 깨우셔본. 계속 우리를 궁금해해줘. 너무 다 알면 재미없잖아. 난 오늘도 글렀어. 내 건 언제 읽어주지? 이제 지우러 가야지. 안녕. 차집불 진짜 재밌더라. 차린 건 집불도 없지만인가 이거. 우리가 한 25년 차 돼야 이런 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니까 더 궁금하잖아. 황현진 책임자. 현진아, 근데 너는 나영석 PD님이 하는 예능 나가보고 싶은 생각 없어? 아, 당연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속 보고 싶어요. 저 나영석 PD님께서 하시는 예능 다 봐가지고, 약간 팬심으로 다 봐가지고. 근데 제가 예능을 잘 하지는 못하니까. 조명한 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자, 이제 술 얘기 말고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 주제 한 번만 던져주세요. 거짓말 안 치고 예능 나와서 하품하고 졸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듯? 저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큰일 나요, 저. 현진아 말 걸고 싶어서 계정 파워서 할미테이 바쁘다. 안녕하세요.
현진아 나도 9회 증명 읽어봤는데 여운이 많이 남았어. 현진이는 어땠어? 저도요. 이게 소재도 너무 독특하고 나름 현실성 있다는 게 너무 여운이 남더라. 실제로 이 지구에 이 많은 많은 인류 중에 정말 저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라는 키나 몸무게 공개 가능하냐고요? 키 2m 조금 안 되고 몸무게는 몸무게 공개하면 제 키가 제 키를 또 유추하실 거기 때문에 몸무게는 100kg쯤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해시태그가 맞나 생각이 든다. 근데 왜 아니거든. 왜 이 해시태그 나는 귀여운데? 스테이 작은 기름내죠. 스키즈는 키도 비밀이고 몸무게도 비밀이고 모든 게 비밀이면 비밀 아닌 건 뭐야? 스테이를 향한 사랑? 아낌없잖아요.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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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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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 좋은 그늘 아래에 앉아 눈을 감고 잠깐 나를 봐봐 머릿속에서 다툼은 끝나고 지겨운 얘기들은 모두 wish always 시켜서 내려갔어 느끼야 돼 아 오늘 약간 거침 없으시네. 현진아 오늘 커피 좀 골라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거. 아, 카페 라떼 어떠십니까? 레이저 제모가 왜 실트야? 제발. 제발. 제발 레이저 제모를 눌렀는데 내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줘. 스테이 며칠 차부터 아기테이 벗어난다고 생각해? 적어도 10년은 좋아해야 아기테이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가? 두려움도 본능 아닌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왜 두려울까요? 우리 다 같이 놀러 갔을 때 사진이. 여기서 누군가 술에 취해. 누가 안 취했냐? 누가 안 취한 거지? 안 취한 사람이야. 두려운 거는 상처 받으면 아파서, 죽는 건 괜찮지. 그럼 안 아프니까. 죽는 거는 괜찮지, 안 아프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괜찮은 거겠지. 그 죽음을 감당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감당하는 거니까 뭐 죽는 거 아닐까? 근데 또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든 뭐든. 러띠님 샴푸 몇 번 짜요? 저 머리 자르고 나서 한 번만 짭니다. 머리 자르고 나서 샴푸 양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현진아 학생 테일을 위한 해시도 만들어 달라고? 학생들은 스테이의 퇴근길을 힘내라는 의미에서 해시를 써주세요. 그럼 나중에 뭐 스테이 등교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하죠 뭐. 스테이 퇴근. 아, 현진아 이 책 읽어봐. 단편 소설집인데 추천해. 바깥은 여름. 어 이거 읽었어요. 현진이 머리 꾹꾹 말리는 편이야? 보통은 머리 안 말리기도 하잖아. 때에 따라 달라요. 출근할 때 너무 급할 때는 머리 잘 안 말리고 그냥 손을 탁탁탁 털고 갑니다. 반지 빼고 머리 감냐고요? 아니요, 반지 다 끼고 팔찌까지 끼고.
등교길 힘내라는 거면 V앱 들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 아니 꼭 등교할 때쯤에 V앱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전날에 그냥 내일 등교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차 안에 현진이 빨간 머리 물들은 거야? 아니 제가 염색했을 때 말고 염색하기 전에 스프레이 썼을 때 묻었더라고요.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 슬슬 여러분들의 주제가 한계가 오는 것 같은데 현진아 빨간 머리 증사 나도 갖고 싶다. 이거 내가 사이즈 잘못 뽑아가지고 한 20장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줬어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질 사람 하고 다 줬어. 이제 멤버들도 갖고 있을걸요? 저 빨간색 저거는 그거긴 하다. 내가 빨간색 머리를 하고 나서 저걸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서. 용복이가 지갑을 들고 다닌다고?
하고 기대해줄게. 쉬고 싶을 때 대개한 말도 내게 남은 유치한 말 몇 번이고 어디 가고 세상 찾게 빠진 너로 Love 가게 부 체크해봤고 하다 끝나가지 눈 차갑기만 난 너가 웃으면 like a ice as a cream 시간은 누가 부르는 정신 못 차리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그 황홀한 맛 뒤엔 그 어떤 것도 쓰기만 해 I'll let I love you baby I'll let I love you baby Ice as a cream And I'll say ice as a cream babe 난 이미 틀렸어 답은 정해져 있어 hey. 질문에 객관적인 답장 호미해지는 매력에 빠지는 사랑에 빠져버린 내가 콩깍지를 떼고서 명하기가 좀 그래 누구에게나 차가운 너가 나한테만은 따뜻할 거란 착각을 하고 말이야 So baby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거란 어디에 나서 근처라도 다녀 오빠 좀 보태서 못 잘게 뭐 있겠어 사랑이 전부라면 내게 남은 게 뭐 있겠어 한쪽만 가득한 애정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보기만 할게 살짝만 좋아할게 살짝이 흔들더라도 너가 모르게 할게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시간에 녹아버려 난 정신 못 차림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그 황홀한 맛 뒤엔 그 어떤 것도 쓰기만 해 I love you baby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and I'll say ice as a cream, babe. Boom. 아무튼 여러분, 뭐야?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휘파람 신기한 거야? 나 이제 또 지우는 시간 여러분들 또 열심히 지우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